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제 9번 기어박스의 2번 부품인 2단 슈퍼기어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부품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기어가 이제 큰 거 한 개랑 작은 거 한 개는 이렇게 2단으로 달려있는 2단 슈퍼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기어를 설계하는 방법은 스케치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설계 가속기를 하는 방법 이렇게 총 두 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이 2단 슈퍼기어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방법으로 전부 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리지 못했던 설계 가속기 기능 중에서 구성 요소를 하는 방법 말고 저희가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모델링한 부품에 설계 가속기를 통해서 기어 이빨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도면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중간에 2단 슈퍼기어가 있습니다. 이 슈퍼기어 여러분들이 케이스 규격집에서 규격을 적용시켜야 될 지수는 현재 이 중간에 들어가는 키움 치수 있죠. 이 키움 치수 말고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로 재시면 됩니다. 슈퍼기어 이나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치수를 자로 재시면 이제 이 거리값들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폭이랑 그 다음 이런 지름 치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로 재시면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1mm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기어는 PCD 값이 있죠. 이 PCD 값은 당연히 100명 그림인 100명 전부 다 동일해야 됩니다. 현재 왼쪽 값 슈퍼기어 PCD 값은 모듈 값이고 입수가 38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8 이렇게 76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슈퍼기어 PCD 값은 이제 모듈 값이고 입수가 23에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3 46이 됩니다. 그럼 이 슈퍼기어의 전체 지름은 당연히 모듈 값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2씩 더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4를 내서 이거는 80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슈퍼기어 값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4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슈퍼기어의 이제 지름 값은 50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치수를 여러분들이 스케치 하실 때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2단 슈퍼기어를 스케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보이시는 두 점 직사각형을 누르신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한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있죠, 끝점에서 이런 식으로 세 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사각형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선으로 중간에 딱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심선을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두 점 직사각형 여기 보시면 교차점 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한 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이 중심선 선택해 주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바꿉니다. 패턴에서 미러 패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러선 어디? 요 중간선 찍으신 다음에 적용하신 다음에 종료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요 중간에는 중심선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형식에서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수 넣어야겠죠. 전체 지수 이런 식으로 한 개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늘 말하지만 다른 지수는 넣지 말고 이 전체 지수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먼저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지수를 넣어버리고 전체 지수를 변경해버리면 이 형태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지수 이런 식으로 한 개 넣어주시고 전체 지수 현재 이런 식으로 45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지수가 변경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수를 전부 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수를 전부 다 뽑아주시고 완벽하게 구속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선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로 측정한 치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폭은 4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어의 이 나비는 자로 측정했을 때 15mm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기어의 폭은 이제 12mm가 됩니다. 그 다음 왼쪽 기어의 전체 지름은 이제 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기어의 전체 지름은 50이 됩니다. 이 지름값은 이제 60이 되고 이쪽 지름값은 여러분 32mm가 됩니다. 현재 이 치수 값은 여러분 저희가 한쪽만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대칭을 했기 때문에 이 치수 현재는 5mm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를 5mm로 변경하시면 이렇게 반대편도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곳에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회전 단축 키인 R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축은 어디냐? 이 중심선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2단 슈퍼기어의 모양이 우선 나옵니다. 이 슈퍼기어도 주물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이제 필렛값 R3을 넣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선택해 주시고 목깎이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반지름 값은 얼마다? 3mm입니다. 그 다음 필렛값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선택해 줍니다. 요쪽에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 요쪽 보이시죠? 요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필렛값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쪽 앞쪽 이름은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키용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스포기에 들어가는 이제 축지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자로 측정을 했을 때 몇 미리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현재 20미리가 나오네요. 공단 개수기업 집 21번 평행 키용에 보시면 적용하는 축지름이 17초가 22 이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용의 폭인 B2 값은 6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용 높이의 값인 T2 값은 2.8미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원을 한 개 스케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이런 식으로 한 개 스케치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일찍 구속 조건 눌러주신 다음에 요 중간이랑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전체 높이값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름지수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움의 폭값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지름지수는 여러분 20mm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움의 폭값, 이 키움의 폭값은 규격지에서 6mm였죠. 그 다음 이 키움의 높이는 이 지름값 플러스 얼마 2.8이었습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치수가 다 들어갑니다. 돌출 단축키인 1을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파일을 전부 다 선택합니다. 현재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반전 반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통은 전체 관통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키용 가공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키용 모서리를 여러분 선택해주신 다음에 이제 못따기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조립용 못따기 이제 1mm 해줍니다. 요 앞쪽 뒤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단 스퍼기어의 전체적인 모델링은 전부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 끝에 이제 기어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선 설계 가속기를 하실 분들은 이걸 저장시켜 놓으셔야 돼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으로 누르신 다음에 2단 스퍼기어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저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설계 가속기를 사용했을 때처럼 조립품 도면 파일인 스탠다드 밀리미터 IAM을 여러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작성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 아이콘이 있죠. 이 배치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2단 스퍼기어 있죠. 그 스퍼기어 IPT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찍으면 이제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취소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불러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쪽에서 그럼 설계 탭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퍼기어 이제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선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넣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파일 이름 당연히 조립품 파일인 IAM으로 저장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스퍼기어 구성 요소 생성기가 여러분들이 윈도우 창으로 뜨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이 여러분 앞전에 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원하는 기업에는 여러분들이 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기업이 수정이 안 된다, 그럼 위에 보신 설계 안내서를 다른 걸로 변경했다가 다시 전체 단위로 정정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중심 거리 값은 이수 곱하기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어 1이라고 했죠. 근데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거는 구성요소란 거고 이 구성요소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된 부품의 설계 가속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그릴 때 기어 2가 그려진 기본적인 스퍼기어를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할 거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전부 다 된 부품에 스퍼기어만 생성을 해줄 거니까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뭘로 바꾼다? 피처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어의 이수는 38개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어의 폭은 15mm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는 15mm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통면이라고 있죠. 이 원통면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어디 피처에다 이 기어를 그릴 거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끝에 이 기어의 원통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작 평면이라고 했죠. 어디를 기준으로 시작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주시고 이 옆쪽면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이런 식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제 스퍼기어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옆에 보시면 이건 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반대쪽에 찍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양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시는 계산을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이 뜨는데 이 윈도우 창은 제가 지금 설명했죠. 이 스퍼기어를 사용하는 이 스퍼기어가 그럼 한 번 더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스퍼기어가 생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왼쪽에는 스퍼기어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퍼기어 아이콘을 누릅니다. 입력 방법은 동일합니다. 원하는 기어비는 1, 모듈 값은 2, 작은 스퍼기어의 이수는 23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심 거리는 23 곱하기 2가 됩니다. 기어의 종류는 피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톱니수는 이제 이수니까 동일하게 23, 그 다음에 이 기어의 폭 이나비는 12mm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통면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이 스퍼기어를 설계할 원통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표면 누르신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 표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계산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2단 스퍼기어가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스퍼기어 설계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왼쪽 모형 트리에서 이 2단 스퍼기어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열기 누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2단 스퍼기어 확장자가 IPT 조립 파일로 열리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왼쪽 모형 트리에서 이 부품의 것을 이 스퍼기어 위쪽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스퍼기어 이름 끝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뭘 한다? 이제 못더하기를 1mm 해줍니다. 1mm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이 부품의 것을 이런 식으로 아래쪽까지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끝에 챔퍼값 1이 들어간 스퍼기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퍼기어는 양쪽에 이제 R값 라운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목각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 반지름 값은 여러분들이 0.5mm를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한쪽, 두쪽 이렇게 양쪽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원형 패턴을 누르신 다음에 피처 넘어 이 목각기 0.5mm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회전축 옆에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원통 평면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이 스퍼기어는 현재 이수가 38이니까 38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퍼기어 이름 라운드 값이 들어갔을 겁니다. 요 작은 스퍼기어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모서리를 누르신 다음에 목각기 누르시고 반지름 값은 0.5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요. 패턴에서 원형 패턴 누르신 다음에 피처는 이제 목각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축 눌러주시고 원통 표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퍼기어는 이름 이수가 2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23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스퍼기어에도 전부 다 라운드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 2단 스퍼기어 모델링 여러분 전부 다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죠? 뭐 별거 없죠 여러분? 스케치를 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 앞전 스퍼기어 할 때 알려드렸죠.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 한 개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퍼기어를 모델링 하실 때 여러분 이 높이를 뺀 값을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치수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 높이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모듈 곱하기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 이 높이가 4.5가 되죠. 그래서 현재 전체 지름이 80이기 때문에 저 이 높이가 4.5니까 양쪽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80에서 마이너스 9를 빼면 이 높이를 뺀 값 지름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71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00명 그리면 100명 전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새로 그리면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려져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회전을 하실 때 이 지름값이 이 높이를 뺀 값이 돼야 되니까 몇 미리가 된다? 71m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작은 스퍼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름치수가 이제 41mm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를 뺍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하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지름이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 위에 기어인만 따로 그리면 됩니다. 앞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보이시는 간격 띄우기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을 3개를 띄워줍니다. 이건 그냥 원을 여러분들이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치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 끝에 형상 투영된 이 원이랑 그 다음에 요 맹 끝에 원 치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값 치수 넣어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줍니다. 이 거리값은 이 높이 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4.5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폭은 얼마냐, 모듈 값인 2mm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폭값은 제가 저번 스포기 할 때도 말했지만 모듈 값이랑 외우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게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압력값, 이 기어를 여러분 조금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렇게 좀 여유간간 이렇게 좀 뭉뚱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값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 한 1.5mm에서 2mm 정도 그 사이에 넣으셔도 아주 예쁘게 스포기와 모델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한 1.6mm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선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선택하신 다음에 뭘로 바꾼다? 유성선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원 두 개랑 이 중간선은 구성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패턴에서 원형 패턴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스케치한 선 있죠? 이 선만 이런 식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누르신 다음에 중심축은 어디냐? 요 중간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몇 개를 돌릴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PCD 값이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 곱하기 모듈이니까 76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 다음 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중간에 여러분 딱 찍으시고요. 어디 찍냐? 요렇게 대각선으로 위쪽 점 있죠? 위쪽 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점에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원은 어디 찍냐? 요 중간에서 여러분에게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에 오신 다음에 중심 찍으시고 그 다음 점 똑같게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좀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퍼기어 모양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 정도는 스퍼기어 폭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폭의 값이 여러분 작으면 작을수록 저 위쪽에 저 스퍼기어 폭이 여러분 점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폭 값이 클수록 저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스퍼기어가 여러분 아주 뾰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돌출 단축키 여러분 E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아주 잘 잡힐 겁니다. 자, 그 다음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값은 얼마였대? 이제 이나비 값이었죠. 15mm입니다. 아,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럼 스퍼기어 위쪽 모서리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못다기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이제 거리 값은 1mm입니다. 양쪽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스퍼기어 이쪽에 여러분 라운드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 모서리 선택해주신 다음에 못깎기 아이콘 누르시고요. 반지름 값은 0.5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쪽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 다음 패턴에서 원형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피처는 옆에 모형 트리에 보시는 돌출, 못따기, 못깎기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 회전축을 누르신 다음에 원통 평면을 선택해줍니다. 개수는 스퍼기어 이수인 38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주 손쉽게 이 스퍼기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스퍼기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금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 2단 스퍼기어도 스케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예제구멍 기어박스의 2번 부품인 스퍼기어를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이 2단 스퍼기어는 이제 기어박스가 문제로 출제가 되면 거의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모델링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 모델링이 꼭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앞에 했던 스퍼기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퍼기어만 모델링을 잘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시험장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가속기를 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스케치를 해서 그리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